색깔만 달라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우리 출연자들의 어렸을 때 사진이 있어요? 한 살 때는 어땠는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진 보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공개합니다. 이게 누구야? 이 아이가 누군지. 아냐 씨 같다? 아니야. 애니벨인가? 아니야. 자, 누군지 공개합니다. 아니야. 색깔이 다르네. 머리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그 남자 같지도 않은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검은색이었고 나중에 빨간색. 나중에 저 정도? 엄마가 지금 노란색인데? 그리고 지금 갈색. 다음에 무슨 색깔이요? 다음 사진 공개합니다. 친구들아 친구. 브로닌 아니에요 브로닌? 브로닌 아닙니다. 아니 딱 앉아있는 자태가 체리나 씨인데. 체리나. 하이퍼. 누굽니까 여러분? 허일영 씨 같아요. 저 누구예요? 네. 중국인데 트라이너. 소녀 언니. 소녀 언니. 아니야. 누군지 공개합니다. 네, 체리나 씨. 체리 씨 너무 이뻤어요. 저 때부터 앉은 자세가. 저 자세가. 건강해요. 리본. 저 몇 살 때예요? 뭐예요 저게? 100일 사진인 것 같아요. 아니 옷이 되게 멋져요. 엄마가 중국? 만들어준 거예요. 와~ 네. 지금 체리나 씨 머리 위에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리본. 아, 정말 귀여워. 자, 다음 사진 공개합니다. 이거 저거는 눈이 따는데요? 미리아 같아요. 미리아 씨. 독일 의상이 의상이 머리 색깔이 약간 아니야 그 표정이 핀란드 똑같아요. 네. 표정이 같은데? 표정. 자, 이 사진의 주인공 공개합니다. 따로. 아, 따로 씨 너무 이뻐요. 표정이 어둡네요. 아니 애기. 제가 이거 사진 고를 때 엄마가 다 스캔해줬거든요. 제가 스캔해주는 다 이렇게 하여튼 우는 표정 하나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우는 표정이 없어요. 몰라. 그래, 표정 없었어. 조그마하고 진짜 인형 같다니까 진짜 척키 같아. 너무 이쁘죠? 척키 같다. 여자 척키 같다. 다음 사진 공개합니다. 와, 귀엽다. 이거는 허일영 씨인데? 허일영. 이거는 진짜 자, 이 사진의 주인공 허일영 씨. 너무 귀여워요. 변화가 없네. 남아있다. 이거 좀 커서 한 살 때는 이렇게 동그랬는데 지금 한 4살 때 정도 조금 이렇게 땡겨서 조금 괜찮아진 그 시절이었어요. 어머니하고 되게 닮았어요. 이목구비가. 딱 그 입 딱 다물고 계신 게 딱 야무진 지금 모습이랑 되게 닮았어요. 그렇죠. 네. 남았어요. 보통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교수직을 많이 야무지게 생기고 눈빛이 지금 막 뾰족뾰족한 사잖아. 빠짝빠짝. 우석 치며 밤새우는 장미 씨. 예.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솔직히. 예. 처음에 어렸을 때 슬퍼야 되는 분위기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밤새면서 이렇게 고스톱 치시고 계신다는 게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화가 났었어요. 저분들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실까. 가시는 고인의 가는 그 길이 좀 외롭지 않게 그렇죠. 즐겁고 시끌벅적 이렇게 좀 뭐 떠들어주는 건데 너무 조용한데 보면 자칫하면 좀 쓸쓸해 보이고 그런데 좀 지나치다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뭐 나중에 막 이게 금전이 오다 보면 막 광판도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면 이제 나중에 맞아. 사람 돌아가실 때 고스톱 치는 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 나이 먹는 사람만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 고스톱 치거나 아니면 뭐 좀 이제 뭐 술 먹고 뭐 식사하고 좀 편하게 노는 그쵸. 거고 그 축하해드리는 그 거래요. 맞아. 고상이라고 잘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체리나 씨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막 그 소복 입은 그분이요. 가까운 분이죠. 소복 입으면 소복이요? 하얀색 상복 입으면 가까운 분이죠. 예. 아이고 매 울다가 저쪽 가서 야 쌍피 피 야 그 참 어이가 없었어요. 손유 씨. 제 생각에는 아예 안 친한 사람 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가는 거 더 좋아요. 왜냐면 안 친한데 왜 가서 고스톱을 쳐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걸로 핑계를 해가지고 바람 많이 펴요.
집에 안 들어와도 되니까. 여자 학생도 만약에 친구가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되면 집에 안 들어가도 되고. 네. 생각해보니까 저런 경우 진짜 있네요. 저 감독님 죄송하지만 이건 편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사실 이 알아서 득되는 게 없어. 직장에서 많이 돌아가시게 하거든요. 가족들. 네? 애꿎은 사람들. 부장님은 뭐 아버님은 세 번 돌아가시고. 아,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선유 씨? 편집하지 마요. 편집하면 정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 아, 세일러 분이구나 오늘. 예. 도미니크 씨. 제가 아는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고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네. 왜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동아리 선배의 어머니 돌아가셔서 밤 새우고 그 친구 도와주고 그 게스트한테 밥 식당처럼 일했다고. 되게 충격 받아서 왜 그 게스트한테 이렇게 식당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가족은 너무 힘들어서 왜 일해야 돼요? 제 친구 외국 사람이 있는데 네. 같이 이제 아는 회사 관계는 문상으로 왔는데 밤 음식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화두 치는 거 다 알겠는데 근데 거기 육개장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몇 숟가락 먹고 나갔는데 어느 병원이라는 얘기 안 하지만 예. 나가서 보니까 그 해장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밤에 술 마시니까.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막 무섭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집은 원조가 아니고 원조가 아니고 진짜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대단히 충격적이야. 장례식장에서 가뜩이나 그걸 먹었는데 앞에 하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외국인이 보면 이해가 못 그렇죠. 그러니까 수 있죠. 원조 할머니 뼈다귀도 괜찮은데 어떤 집은 진짜 할머니 뼈다귀라고 썼거든요. 더 생각할까요? 홍어는 왜 나와요? 홍어요? 아, 그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 전라도 쪽에. 아, 그래요? 그쪽만 네. 나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다른 데 안 나와요? 되게 많죠. 네. 그래도 비싸잖아요. 먹어봤어요? 저는 냄새를 맡아봤는데 중국에는 게 시신을 3일 동안 이렇게 있다 집에 떠다 이렇게 나가요. 맞아요. 근데 예. 냄새가요. 그 냄새인 줄 알았어요. 시신 냄새인 줄 알았어요. 홍어 냄새가 이제 목포 지역에서 이렇게 나니까 아, 그 냄새인가라고 착각을 했다. 네. 리에 씨. 또 만약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그 가족 그 만약에 엄마 친구나 그 딸 친구나 그 사람이 또 다 온다고 그냥 네, 친구도 맞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서 너무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이도 그런 할아버지 직접 모르는 사람이도 온다고요. 예. 내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는 가죠. 할아버지는 직접 몰라도. 그렇죠. 일본에서는 안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유리 씨의 같이 하는 프로그램 PD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일본은 안 가요? 아 나는 가요. 나는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 가면 스시나 비싼 음식 많이 있어요. 나는 친구 아...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이거 나는 가지고 가서 스시 많이 먹고 그냥 가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영화 뭐 황병 이런 데 보면 네. 조상의 그 뼈가루를 집에다 모시고 제사 그렇죠. 지내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진짜 집에다 모셔요. 호구녀와 네. 이렇게 그렇고. 따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요. 모시고 옆에 향 계속 피워놔요. 향이 그게 죽으면 안 돼요. 왜요? 계속 이렇게 피게. 언제까지? 계속 왜 그러면 안 돼? 부모님이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내가 죽고 그러면은 계속 있어요. 불나겠네. 환갑도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효도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아, 집안에다가.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례식장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장례식장이란 게 없어요. 무조건 집에서 해요. 집에서 시신을 3일 태워요? 동안 아니요 집에서 3일 동안 일단 모시고 그다음에 가서